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시간이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사실 이때는 사무실에 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가 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출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CL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타이어 체리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티저 영상부터 또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아직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이제 YG를 나와서의 CL의 행보를 보면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로서의 이제 CL로 다가간 건데 좀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있고 딱 음악의 방향성을 보면 꼭 굳이 한국어 베이스먼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월드와이드로 나가려는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트랙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CL의 최근 음악들을 정말 좋아해요. 스파이시 같은 경우는 뭐 리믹스까지 해서 아직도 잘 듣고 있고 이 타이어 체리는 또 얼마나 저를 또 흥분시키게 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CL의 타이어 체리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약간 저는 음악 딱 들으면 이제 느낌이 온 게 YG를 떠나서 CL의 음악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오히려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섬세함이 더 늘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음악적으로. 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벌스로 배틀 때 CL의 느낌, 평소에 아는 CL의 느낌과는 좀 달라요. 약간은 예전에는 YG의 스타일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CL인 것 같아. 아니면은 2021년 브랜뉴 CL 같은 그런 느낌? 야, 이 곡은 진짜 퀸만이 할 수 있다. 후. 오. 그냥 뮤직비디오가 완전 고급스러워. 그냥 고급스러움의 끝인 것 같아. 약간 그 바이브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제이지나 비욘세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아, 지금 벌스2에서 나오는 장면은 약간 뭐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화보 느낌으로 촬영한 것 같아. 화보 같아. 야, 벌스가 예전보다 멋이 있어. 야, I can tie your cherry 할 때 딱 그 치고 나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어, 너 너무 좋은 것 같아. 자동차가 풀악셀을 밟고 약간 제로백 측정할 때 그 느낌 있잖아. 야, 그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때 그 무대를 씹어먹던 CL의 그 모습이 보인다. 부분적으로. 근데 어쩌면 이거는 좀 기존의 CL과는 약간 다른 모습의 CL 같아. 와. 아, 솔직히 이거 K-pop 뮤직비디오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말하는 거는 전형적인 K-pop 뮤직비디오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죽인다 진짜. 오. 야, 이런 곡들만 계속 뽑아주면 아, CL이 독보적인 최고의 한국 래퍼지. 오.
요즘 제가 제시랑 CL의 행보가 그냥 너무 좋아. 솔직히 음악적으로 CL은 YG를 나와서 음악들이 뭐 여러가지 시도도 있기는 한데 그냥 최근에 CL은 좀 달라요. 그냥 이제는 뭔가 YG의 느낌보다는 그냥 CL? Brand New CL?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뭔가 사람이 딱 달라 보이면은 드래곤볼로 치면 약간 각성한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CL이 지금의 CL은 약간 각성 상태인 거지. 이거는 솔직히 YG의 느낌도 약간 아니었어요. 제가 들었을 때로 그냥 랩을 뱉는 느낌이나 바이브 자체가 더 정교해지고 더 세련돼지고 원래 카리스마는 있었지만 뭔가 더 섬세해진 느낌도 있고 음악으로 포커싱이 맞춰진 게 한국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결국 방향은 월드와이드로 나가는 그런 음악적인 방향 있잖아. 난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때로는 K-POP이 한국 사람들이 즐기기 좋은 음악으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근데 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CL 같은 아티스트는 한국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가 주목하는 래퍼기 때문에 해외에 많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런 거지. 야, CL 진짜 끝내줍니다. 저는 요즘 한국 여성 래퍼는 제시랑 CL 이 투톱으로 보고 이 두 사람의 음악들을 제일 즐기는 것 같아요. 저는 대만족해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